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6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이 되겠네요. 우선 기해년, 기사월, 개축일입니다. 네, 우선 오늘은 개수가 떴고요. 그리고 편관이 동시에 떴죠. 이 개수는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양간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맨 끝에 절태양에서 보면은 임묘지가 일단은 비토기 때문에 절태양에서 진사오 이렇게 거꾸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양간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토가 임묘하는 거니까 사화는 거기서 절태양으로 치면은 진사오미 태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해는 쭉 올라왔을 때 제왕지가 됩니다. 진사오미 신묘술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축은 겨울이죠. 겨울은 해, 자, 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왕지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해, 자, 축이면 관대가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편관이 지금 제왕지에 놓였잖아요. 그리고 역시 편관이 태지에, 그리고 축토인 편관이 또 관대지에 이렇게 놓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는 이 16일 목요일의 이슈 같은 경우는 일적인 추진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왕지라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 나에게 관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관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관에 해당하는 어떤 환경적인 조직에서 큰 뜻을 위해서 추진을 해도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라고 한다면은 내 손가락에 피를 내고 물건을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태지라는 거는 절태양의 그 태지인데 아이벨테라는 한자를 씁니다. 역시 실천력이 좀 떨어지고요. 많이 의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역시 관대지의 환경이 놓이기 때문에 사고나 잔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구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남편이나 혹은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나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신 남자분들은 자식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또 구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집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왕지 흐름에서 보듯이 추진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6일은 조금 신중하게 쉬엄쉬엄 잘 물어가시면서 의논과 협동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고 돌다리 건너보는 심정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